신속히 옥화리 경로당으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사태가 났다는 마을 방송이 흘러나오자 주민들은 안내에 따라 대피할 차량에 오릅니다. 동시에 응급복구도 시작됩니다. 산림청이 1년에 한 번 실시하는 산사태 대피 훈련 현장입니다. 이번 훈련은 충북 지역 각 시군에서 산사태 취약 지역 중 한 곳을 골라 총 11개 장소에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훈련에 참가한 주민은 공무원보다도 적었습니다. 심지어 절반 가까운 시군에서는 훈련 참가 인원이 고작 2명에 불과했습니다.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주민들을 강제 동원할 수도 없어 참여율이 저조한 겁니다. 여기에 평상시 산사태 취약 지역 등을 알리는 예방 활동도 부족하다 보니 훈련이 제대로 될 리 없습니다. 지정된 건 몰라. 부락 주민들 모아놓고 뭐 한 적은 없어. 결국 실질적인 대비가 아닌 보여주기식 훈련에만 급급해 청주에만 120곳 가까운 산사태 취약 지역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취약 지역이 120군데니까 거기서 전부 다 할 수는 없고요. 거기 관련 취약 지역 주민분들한테 모두 다 통보를 해야 되고 인원이 어쨌든 한정되어 있잖아요. 1년에 딱 한 번 하지만 이마저도 전시 행정의 전형을 보이며 재난 대비는커녕 엉뚱한 시간과 혈세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